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 두 개 다 보셨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특히 IT 강사로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50+ 세대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의 컨텐츠가 있다면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성 인력 개발 센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구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거하고 계시는 구에도 분명히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내가 어떻게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지 궁금하시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사이트 링크 밑에 보내드렸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구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이트가 또 있지만 모든 구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포털이라는 이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구, 내가 편하게 이동하거나 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구가 있다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 이곳에서 지원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볼게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바로 여기에 강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보이시죠? 보면요. 여러분, 강사로서 내가 다양한 강의 컨텐츠가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이 여기 지원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체도 있고 동대문 여성 보면 티솔리에 꽃차 강사, 명상 요가 등등 점자 기초, 점역 교정사 자격증 취득 과정 여러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IT 강사도 있고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미용, 사회복지 파트 강사, 직업 상담사 2급 과정, 소비자 행동 강사, 퍼스널 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직접 강사로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각 구별로 또는 필요로 하는 구별로 우리 구에 이런 강의가 필요한데 한번 컨택을 해볼까 하면서 연락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아까 동시에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글쓰기 버튼 생기시죠? 여기 글쓰기 버튼에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제목, 무슨 강의,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지원 분야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기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센터 구별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죠. 강북, 강서, 관악, 구로구 등등 그리고 뭐 해운대, 부산, 동래, 포항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특정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력, 성함,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강의 지원 분야, 가는 지역, 제안 내용,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세요. 그러면 관련해서 아마 구별로 연락이 갈 거고요. 만약에 또 이거에서 연락이 없다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한번 가볼까요? 다른 특정 구로 한번 가볼게요. 그중에 나는 강북 여성에 지원을 하고 싶어. 나는 강북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신 다음에 기존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겹치면 여러분들이 강사로 새롭게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상 컨택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과정들을 한번 쫙 보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나 기존에 했던 것들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또 내가 새롭게 또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제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구나 가까운 구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되시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또 들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구마다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좀 뭔가 더 밀고 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강의들. 그래서 요새 좀 핫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 컨텐츠 중에서 좀 더 뭔가 더 사람들의 수요가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먼저 제안을 하는 방법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